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를 하는 사람 중에 로벅스를 단 1로벅스도 안 쓴 사람은 아마 드물 거야. 그래도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면서 월마다 로벅스를 지르는 사람도 드물 텐데 이번엔 로블록스가 1년마다 로벅스를 지를 수 있는 연간 요금제를 개발 중이라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원래 로블록스에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총 3가지로 모두 월정액으로 구매할 수 있었어. 한번 신용카드로 구매 등록을 해놓으면 따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매월마다 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구조였지.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어. 450로벅스를 주는 $4.99짜리 요금제의 경우 현재 환율인 약 1,300원으로 환산하면 원래 6,500원 정도여야 맞는데 로블록스가 7,500원으로 책정해놔서 다들 손해보면서 로벅스를 사고 있지. 그런데 이번엔 연간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 1년에 99.99달러만 내면 매월 1,000로벅스를 준다고 써있는데 기존의 1,000로벅스짜리 월정액과 비교하면 거의 두 달치 로벅스를 공짜로 주는 셈이야. 아마 한국 돈으로 바꾸면 1년에 15만원 요금제가 생기는 건데 두 달치 로벅스를 공짜로 주는 셈이긴 해도 한 번에 15만원을 내는 건 너무 부담이 크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로벅스를 많이 지르는 후구들이 많이 살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